그럼 오늘 브리핑은 옥구천 수질 오염 사고를 주제로 이종성 환경국장님께서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는 우희석 과장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브리핑에는 질의응답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종성 환경국장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환경국장 이종성입니다. 지난 8월 4일 옥구천 옥구 5교 우수톡으로부터 검은색 유기성 폐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으니 시는 즉시 경기도 환경부와 함께 폐수 유출 행위자를 색출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하천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흥시 직원과 방제업체 관계자 101명이 동원됐습니다. 투입된 방제 비용만 7,600여만 원에 이릅니다. 그간 스마트허브의 수질 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총 19건의 불법 배출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부 업체의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맑은 하천을 되찾기 위한 시의 오랜 노력은 무산되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제 시흥시는 시흥 스마트허브 입주업체에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의 호수로 거듭난 시아오의 기적을 지켜내고 시흥시 전역에 뻗어있는 하천이 맑게 흐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시흥 스마트 허브 내에는 시흥천과 정왕천, 군자천, 옥구천 등 4개의 인공 하천이 흐릅니다. 시흥시는 이 4개 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에 걸친 스마트허브 소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사업비 39억 원을 투입해 옥구천과 군자천, 정왕천 3.1km의 생태를 복원하는 장기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하천의 저수로를 정비하고 하천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해 생태 복원을 도모했습니다. 또 시는 하천 수생태 지속적 관리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설치된 수질 측정망과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을 활용해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수생태계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민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난해 운영된 주민 참여형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약 10개월간 1542건의 모니터링과 205건의 현장 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시흥 스마트 허브 내 4개 하천의 평균 수질 등급은 2017년 3등급에서 2020년 2등급으로 개선됐습니다. 불법 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의 호수로 거듭난 시와우의 기적에는 자연의 가치를 인정하고 인지하고 움직인 사람들의 노력이 녹아 있습니다. 지금의 자연을 지켜내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가능케 하는 기적의 과정을 시흥시는 온몸으로 경험해냈습니다. 이는 시흥시가 나가야 할 생태도시의 비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소중한 환경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시흥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먼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유관기관의 합동 집중점검을 추진합니다. 시흥시와 경기도, 환경부 합동으로 구성된 20명의 단속반이 시흥 스마트허브 사업장의 배출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합니다. 사업장 내 외부 오폐수 우수맨홀 설치 여부,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와 신고 이행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행위와 미신고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여부, 기타 환경오염 행위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피며 불법 배출을 근절하겠습니다. 시와우 유입 상류하천 4개소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상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시흥시 민간환경감시단과 수자원공사, 수질감시원, 시흥시 대기정책과 경기도 환경부까지 민간이 함께하는 순찰단이 하천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오염원을 막고 나아가 사고 발생 시 긴급 방제 조치를 통해 추가 피해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수질 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색출이 가능하도록 오염 물질에 따라 경기도와 환경부, 시흥시로 각각 나뉘는 단속 권한을
이러라는 내용의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시흥시 전역을 도는 하천은 도시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하천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시흥시와 시민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찰나의 이익을 위한 불법 행위를 돌이키기 위해서는 몇 배의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환경은 시흥의 미래이자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가능케 하는 주요 가치입니다. 더 멀리 그리고 크게 바라봐 주십시오. 현재를 지켜 다음 세대를 열어가는 우리의 작업에 기업이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